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촌이라는 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 봐요? 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태어났죠, 거기서. 아, 신앙촌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아, 거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예. 신앙촌이 이제, 예. 경기도 부천에 예. 이제 제1신앙촌, 예. 뭐, 그다음에 제2신앙촌이 남양주 덕소, 예. 뭐, 부산의 제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태어날 때는 제1신앙촌이 있었는데, 예. 태어날 때 아버님이 좀 신앙촌에서 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신앙촌 내에서. 네, 거기서 좀 간부랄까? 뭐, 이렇게 좀 아. 자리가 있는 간부로 일하고 계셨다고 예.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6살 땐가 7살 때 제2신앙촌 덕소로 이제 이사를 가서 3학년 때까지 있었죠. 혹시 우리 범균 형제나 지은 자매처럼 이렇게 좀 다소 젊은 분들은 네. 뭐 신앙촌이 뭐가 문제이길래 이런 얘기를 네네. 하실 수도 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박태선 네. 목사라고 해도 되나? 장로라고 불렀죠, 장로라고 보통. 불렀었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단 이단, 뭐 판정을 약간 받아 이단이 아니고 심하게 완전 이단. 나중에는 뭐 네. 완전히 죄송하지만 좀 약간 돌았다고 할까? 네네네. 네. 그런 뭐 내가 곳이었죠. 인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예,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네, 맞아. 그러니까 뭐 아까 제1신앙촌, 제2신앙촌은 이제 그냥 지역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어떤 계급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그건 아니고 예.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이제 형태로 한 건데 예.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아마 예전에 있었던 땅들은 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 내막은 정확하게 잘 어린 모르겠어요. 시절이니까.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모태 이단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모태이단. 우리 모태신앙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맞습니다. 뭐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 네네네. 그럼 언제까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만?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네. 그게 뭐, 저희가 대단한 신앙적 결단을 해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네. 아버지가 좀그 안에서 무슨 실수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강원도 책임자로 계셨는데, 강원도 전체 책임자셨는데, 이제, 어떤 성도 중에 아마 여 비서였던 것 같은데, 예. 그분과 사이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예. 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이제 돌아보면 아주 하나님의 특별 은혜였죠. 어떻게 보면 저 거기서 보면 같은 사고인데 경우는.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혜였군요. 네네. 예. 아버님 돌아가신 지좀 됐지만, 네. 죄송하지만, 좀 은혜였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신앙촌에서 태어나시고 네. 생활을 하셨던 네네, 곳이고, 그렇죠. 그럼 자라면서 좀 아버지에 대한 좀 뭐랄까 분노랄까 원망 같은 게좀 없지 않아 있었겠네요. 없잖아가 아니라, 예. 제가 40대 초반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아, 그 분노가요? 그럴 만해. 네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로서는 목회를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할 이런 정도로. 생각. 예,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제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건 네.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게.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과연 할수 있을까? 용서는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했었죠. 아버지 어떤 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 여동생이 있고 아까 그 얘기야 예,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이복 예. 여동생이 생겼는데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복 예. 여동생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뭐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예. 자기 설명 변명, 좀 구차하게 계속 이제 변명하는 것 같이 예. 느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좀 이복 여동생의 엄마 예. 이제 그분을 뭐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신앙촌이니까 다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 환경이었겠네요. 그렇진 않고 아니요? 저희는 이제 덕소라는 곳에 제2신앙촌에 예. 있었고 예, 그분은 아버지는 강원도에 이제 떨어져 네, 계셨군요. 떨어져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 동생이 생긴 그런 거군요. 데다가 이제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오셨고 또 생활비도 잘안 주셨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평생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가끔 오시면 좀늘좀큰 소리가 나고 또 어떤 때는 어머니가 구타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를 가진 청소년기였으니까 네, 그렇죠.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좀 반항이랄까 학교 네. 생활 공부하기도 쉽지 않으셨겠어요. 아, 네.
한숨부터 그 한숨에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어둡고 염세적이고 예. 사는 거에 대한 의미나 가치 이런 걸 잘 못 찾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척 어둡고 무거웠어요. 그 시절. 예. 그런데다가 이제 가난했고 예.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와 고생하는 어머니의 대비 그렇죠.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뭔가 분노들이 쌓여가고 예. 고등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척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약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도 예. 되나 좀 빡쳤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른 길을 선택했죠. 예. 동네에 좀 거칠은 친구들이랑 예. 어울리고 뭐 회싸움 하는데 끼고 예. 제가 좀 그럴 만한 객관적 조건은 별로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반항심이 있어서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좀 악발이 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 휩쓸리고 다니면서 예. 중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주 반항하면서 예. 이제 지냈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랬어요. 꽤 오래 갔네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놀았죠. 그럼 언제 다시 교회 회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옮겨가는 그 날인데 네. 1월 달 첫째 주일에 네. 이제 이렇게 씻고 평소처럼 그냥 다락방에서 뒹굴고 있는데 앞산 저 앞산에 절이 있어요. 예. 그때는 절에서 이렇게 뭐 그 확성기에다가 네. 불경 이런 걸 막 틀어서 마을 사람이 듣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리고 목탁 소리 막 나고 이러는데 어릴 때 그 전도관에서 들었던 그 찬송 중에 예. 그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네, 찬송을 네, 네. 제가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목탁 소리랑 불경 소리가 막 나는데 예.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소리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들리더라고 제 속에서. 불경에 맞춰서. 불경에 맞춰서. 목탁 베이스로. 나를 오라 하네. 예, 그렇죠. 똑똑똑똑 뭐 이러면서. 목탁 베이스. 예. 그래서 이제 박자에 맞춰서 뭐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그때 한 8시에서 9시 사이였어요. 막 급하게 씻고 옷 입고 동네 교회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절에서 절에 오라고 이제 불경과 목사를 꽂혔는데 그러게요. 그걸 듣고 교회를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근데 너무 그때 그 그리움은 모르겠어요. 몸에 새겨져 있던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예. 전도관 다니면서 예.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예. 때. 그리고 그때 뭐 그 교주 박태선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잘 듣지도 않았고 솔직히 예. 저희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늘 예수님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나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예수님의 좋은 좀 어떤 그 파트너 같은 게 되고 싶은 이런 열망이 무척 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담겨 있던 어떤 노랫가락이 찬송가락이 생각나면서 저를 교회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교회는 출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네. 이제 지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그 후로도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봐. 안 변했죠. 예. 예. 그래서 계속 껄렁껄렁했고 예.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오죽 제가 좀 보기 싫었으면 예. 우리 전사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예. 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전도사님이 예예 아니 어떠셨길래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늘 담배도 넣고 다니고 슬리퍼 쫙 신고 가고 또 이제 동네 그 죄송하지만 그 네. 양아치 같은 친구들 네. 우르르 네. 제가 가니까 이 친구들도 가고 싶다고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저를 볼 때 늘 좀 쟤 진짜 밥맛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따로 불러가지고 그치 오지 말라고 너 안 오면 안 되겠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말 듣고 약간 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반사 선생님이 예.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예. 무슨 소리냐 여기 누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으면 계속 오는 거다 그 말에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또 이제 잘해주시는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예. 계속 그냥 꾸준히 다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거기서 결혼까지 한 거죠 그 교회에서요? 네네 이야.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간 건데 그때 이제 아내가 고2였어요. 오, 네, 이제 예, 좀 잘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눈에 들어와서 꼬셔가지고.
목사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친근하고 예,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서 네. 좋습니다. 아, 친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이런 생활들이 근데 네. 또 그런 친구들이 또 교회에 오는데 또 네.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예. 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한 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예. 학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운타운에 저희 교회는 좀 외곽에 있고 예.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근데 다운타운 안에 카페가 따로 있는데 예. 거기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 지역을 평정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걔네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씩 무료로 컵라면 제공해주고 뭐 치킨도 주고 뭐 피자도 주면서 애들이 이제 와서 교제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익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제공해주는 건데 거기는 진짜 그 지역을 평정한 일진들이 와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기 거부감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그 나오지 말라는 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네. 이해가 되지만 네. 이제 그때 즉시 마음속에서 네. 야 너가 그랬잖아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니까 이제 그렇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 맞아 니네 다 가능성이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도움이 되죠. 그런 도움. 살아오신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버릴 네.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삶에 버릴 게 네. 어딨어, 그죠? 그리고 뭐 기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랑 같은 얘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저의 진짜 이거는 뭐 꿈이고 또 뭐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난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 난 왜 이렇게 안일할까? 난 왜 지속성이 없을까? 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 고통도 사실은 그 충동적이고 안일하고 그리고 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방황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 예. 그 덕분에 이제 방황하는 친구들과 금방 친구가 되고 네 그렇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 예. 성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좀 예뻐 보인다고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잉도 있긴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예. 저는 성도들이 다 참 예뻐 보이고 고맙고 예. 이런 게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저의 과거가 너무나 선명하게 예. 기억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버릴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 이제 지독한 가난 제가 예. 지하실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반지하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집을 신방 갈 때 저는 가난한 성도 집에 신방을 딱 갈 때 예. 여기가 편안해져요. 늘 익숙한 향이 예, 예. 익숙한 향기가 나는 거죠. 익숙한 공기, 익숙한 향기. 예, 예, 예. 뭐 조지 오웰이 말하는 뭐 가난한 자에게 냄새 나는 냄새 이런 거가 아니라 예. 진짜 저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함께하고 싶은 이제 그런 냄새가 나요. 약간의 곰팽이 냄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목회하도록 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어둠과 빛, 그늘진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다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자꾸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죠. 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네.